네,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건강 보조 식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요즘 수능에는 도시락을 지참해 가야 하는데 때문에 성능 좋은 보온 도시락은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페퍼민트의 신선한 멘톨 성분은 학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줘 수험생들이 즐겨 찾습니다. 로즈마리는 머리를 맑게 해 스트레스 해소를, 캐모마일은 비타민C가 풍부해 불안감을 없애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수능이라는 무게에 힘들고 지친 수험생들을 위한 선물로 차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수능이 가까워오니까 고3 수험생 부모님들 오셔서 요즘 여기 이 매장을 찾으셔서 어떤 차가 좋으신지 많이 물어보세요. 요즘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불티나는 제품도 있습니다. 학교 급식으로 보온병이나 보온 도시락을 구경하기 힘든 시절이지만 수능을 앞둔 요즘은 상황이 다릅니다. 수험생 당일날 우리가 고생하는데 이제 엄마로서 따뜻한 밥이라도 준비하려고 보온 도시락을 찾게 되었어요. 수험장에 챙겨갈 보온 도시락을 찾는 부모가 늘면서 관련 상품 매출이 3배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일부 제품은 품절 사태까지 빚어져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보온 도시락이나 보온병 매출이 3배 정도 지금 상승한 상태이고 일부 인기 품목 같은 경우에는 품절이 된 상태입니다. 합격을 밀어주겠다는 때밀이 타월부터 해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합격 기원 아이템들. 수능을 앞둔 유통가에 수능 특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KN은 김동원입니다.